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해킹 맛보기 팀의 이주호입니다. 오늘 시스템 해킹 중에서 메모리 오염 부분을 발표할 건데요. 메모리 오염이라고 해서 뭐 딱히 다른 공격이 아니고 그냥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종류의 메모리를 그냥 덮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공격이에요. 네. 그래서 뭐 프로그래머가 뭐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 그게 원래는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게 그런 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기계어 수준에서는 인트형이나 캐릭터형이나 뭐 똑같이 어차피 거기서 변수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변수 타입 구별을 하위 언어라고 하죠. C 언어는 상위 언어이고 뭐 그런 원리 때문에 어차피 기계어 타입이 달라도 기계어로 가게 되면은 그거를 덮어씌울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리버싱 하는 사람 입장에서, 디버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수 A랑 B랑 둘다 문자열 변수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할 때랑 그리고 나중에 기계어로 변해서 가는 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뭐 디자인 결함이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메모리 오염 공격이 발전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는 인증이 된 신뢰받은 사람만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었대요. 그래서 뭐 딱히 프로그래밍을 할 때, 따로 그 보안을 이렇게 체킹 안 해도 됐는데, 이게 점점 네트워크도 발달되고 컴퓨터도 좀 저렴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보안이라는 항목이 좀 떠오르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제는 시큐어 코딩은 거의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메모리를 절약하는 프로그래밍이 뭐 중심이었다 뭐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가 기계어로 변환될 때 소스 코드 컴파일러를 거쳐서 어셈블리 코드 되고 기계어가 CPU에서 읽혀서 실행되는 거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배열 길이랑 인트 캐릭터 더블형 같은 데이터 타입이 기계어에서는 표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 버퍼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할당된 버퍼 공간에서 EBP가 있고 그리고 RET라고 다시 돌아가는 이 뭐라 그러지? 이 공간 4바이트가 있잖아요. 여기를 덮어 씌워가지고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으켜서 자기가 원하는 행위를 할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뭐다 아시는 분들이라 설명될 것 같고요. 오프 바이 원 버그라고 저도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냥 버퍼 오버플로우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짜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구간, 이 구간, 삼 구간, 사 구간 이렇게 쭉 19구간까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팻말을 딱 세우려고 그러면은 100m 구간에서 10m씩 세우려면은 여기다 세우 보통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10개를 세우면 될것 같은데 첫 번째 시작 부분에 팻말을 놓느냐 해서 11개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팻말 안 세우고 끝부분만 세우겠다 해서도 9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맨 끝에 번 11개까지 세운다 해서 11개가 될수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이런 원리로 이 프로그래밍 작성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자기가 원하는 그 구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차이로 오동작을 일으키는 논리 오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간단한 버프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는 예제 코드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딱히 다른 설명은 없었고요. 이거에서 패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쓴것 같은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일부러 부족한 부분 같은 것을 패딩을 채워서 오류를 안 나게 할수 있대요. 근데 뭐 옛날 오래된 프로그램이나 컴파일러에서는 뭐 이런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면 똑같이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설명했고요. 그리고 더블 프리버그라고, 이게 더블 프리버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한 유즈 애프터 프리 버그랑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프리라고 라는 함수가 그 힙 공간에 있는 걸 메모리를 해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두번 이상 같은 메모리, 이게 핵심인데 같은 메모리에 호출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버그예요. 그리고 프리랑 에멀록이라고 있는데, 힙 영역에다 넘길 수 있는 게 CLlock, mlock, 뭐 리얼록, 뭐 이렇게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는데,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프리라는 함수로 다시 해제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 함수가 먹히는 곳에서 번지가 중복되면은 여기다가 버퍼 오버플로우를 실행시킬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인자에다가 프리를 똑같이 해제를 하면은 이미 이 공간에 해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mlock을 힙 구간에다가 넣은 건데, 이 부분을 따로 프리를 시켰어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의도치 않게 이 똑같은 부분을 똑같이 또 해제를 시켜버리면은 오류가 난다는 뜻이에요. 대신 이좀 이따 이걸로 이 구간에다가 또 똑같은 정보를 넣어가지고 버퍼 오버플로우를 시키는 거는 조금 이따 실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어떤 분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에서 질문한 예제를 따온 건데요. 포인트 변수에다가 10 넣고 포인트 큐에다가 20을 넣는데,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버리면 어차피 이 메모리 주소는 같은 곳을 가리키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프리로 큐를 이미 해제시켜 버렸는데, 만약에 여기가 큐가 들어있는 이 주소값이 여기라고 하는데, 이 주소를 해제를 시켰어요. 근데 또 프리로 큐를 또 해제를 시켜버리면은 이 사람은 여기 20이 들어가 있는 곳을 해제시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P가 이미 해제시켜버린 구간을 또 똑같이 또 해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블 프리 버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위에서 설명한 버퍼 오버플로우랑은 뭐 그다지 관련 없는데, 제가 풀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코너블킥.kr에. 그래서 가장 쉽다는 문제를 한번 접근해서 풀어봤는데요. 소스 파일을 한번 보니까, 뭐, 파일은 일단 플래그랑 fd랑 fd.c가 있는데, 플래그를 읽으면은 뭐, 답을 알수 있다는 건 그냥 뭐, 알수 있겠고요. 예감으로. 함수를 보면은, 여기에 입력값이랑 0x1234를 뺀 값이 여기 fd에 들어가고, 여기다가 리드 함수가 있고, 인자가 3개가 있네요. 그리고 SDR, CMP, 비교 연산을 통해서, let me win이랑 비교를 해서, 버프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이 if문이 실행이 되면은, 이 플래그가 읽혀지는 것 같고, 그리고 힌트도 써놓으신 것 같은데, 리눅스 파일 인아웃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 문제를 풀수 있게 만들었나 봐요. 문제 의도는, 이거를, 이 IO가 인아웃의 약자인 것 같은데, 디스크립터를 공부하면은 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리드 함수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자면은,
프로세서에서 음영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정보를 읽을 경우에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 드라이버, 리드 함수는 0 이상, 0 값, 리턴 값이 0 이상이고, 0 미만은 에러. 에러인 경우에 이 값을, 0 미만의 값을 전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음수. 그리고 기본형이 제가 int fd, void buf, 그리고 size t n byte인데, 뭐 이거는 변수명 그냥 뭐 알아서 그냥 한 거고, 디스크립터 값, 이게 fd 값 디스크립터 값이고, 버프가 이 변수, 저장하는 변수 이름이고, 이거는 데이터 바이트 수예요. 그리고 디스크립터라는 게 이게 0번, 1번, 2번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fd에 들어가는 게 디스크립터 값이잖아요. 발음이 조금 어렵네. 그리고 0을 만약에 반환을 하면은 이거는 표준 입력. 그리고 1을 반환하면은 표준 출력. 그리고 2를 반환하면은 표준 에러예요. 근데 문제를 접근해 보자면은 아이고. 이게 마우스 PC용 마우스가 지멋대로 막 클릭되네. 이프문을 이걸 실행시키려면은 리드 이 함수에다가 뭐 여기 버프랑 여기 32 바이트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버프는 여기 이미 정의가 되어 있죠. 이 fd에다가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이 값을 넘길 수 있는 곳은 이맨 위에 인트형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0x1234를 뺀 값이 이 fd에 들어가게 되는데 0x1234를 10진수로 변환해보니까 4660이에요. 뭐 이거를 32바이트보다 당연히 작죠. 이 사용 값을 입력해주면은 이 if 문을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d하고서는 4660이라는 인자를 넘겨주면은 이거를 여기에 입력을 할수 있게 프롬프트가 깜빡깜빡 거리진 않지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비교 연산을 해서 넘겨주는 거니까 렛민을 써주면은 이 플래그에 들어있는 값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썼던 유즈애프터 프리버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구조체로 여기를 선언해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뭐 이름 입력값 받고, 주소 입력값 받고, 전화 입력값 받고, 그리고 출력 한번 해주고, 그리고 이 프리 함수로 이 주소에 들어간 그 값을 해제시킬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똑같은 구간에다가 다른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줄 거예요. 똑같은 바이트인 곳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여기서 이름 해서 AAA 받고 주소에서 BBBB 넣고 전화해서 CCC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시켜줬고요. 그리고서는 한번더 이에서 그러고 나서 해제를 시킨 거예요. 이 주소 있는 부분을. 그래서 여기서 아무 입력값 없이 그냥 엔터를 쳤으면은 아마 이름.aaa 주소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전화는 CCC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덮어 씌워지는지 재활당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DDD를 쳤어요. 그러니까 주소에 DDD가 덮어 씌워진 겁니다. 원래는 좀 제가 유두리 있게 설명을 못해서 제가 써는 걸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 주소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공간 BBBB가 해제되었는데도 해제된 공간이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포인터가 해당 값을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해제된 공간인데 왜 여기에 다시 값이 씌워지는지 이해가 안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DLL-malloc이랑 캐싱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한데, 이걸 메모리 관리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쓰려고, 어차피 똑같은 이 스택에 할당된 구간이니까 다른 곳에다 메모리를 다시 쓰느니, 다시 똑같은 해제되었던 곳에 똑같이 덮어 쓰이는 현상을 볼수 있는 거예요. 재활용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메모리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이 방법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히 원인은 저도 조금 모르겠고, 중요한 점은 왜 재활용하냐. 같은 말인데, 메모리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재활용한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DDDD를 덮어치우고, 이제는 그 뒤에 입력값을 막 넣어가지고 다른 힙 공간에다가 오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까 위에서 예제로 봤던 거에서 더블 프리버그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 지금 여기 PADDR 이 주소 이 여기를 해제를 시켰는데, 만약에 새로 할당하고 싶은 여기를 만약에 해제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오류가 나요. 컴파일러에서. 이미 이 부분이 해제됐는데 똑같은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여기를 또다시 해제를 시켜주니까 오류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족한 부분이나 퇴근전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